아직은 춥다 오픈카. 약 300m 시청 유성 방면으로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뭐야 이거? 내비 왜 이래?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내비 왜 이래 내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비가 이상했어. 약 300m 앞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 네, 지금 09시 좀 넘었고요. 오늘도 스타트는 변기로 시작합니다. 변기 막힌. 여긴 도안동, 도안 리시빌, 17단지? 17단지가 맞나? 네, 17단지, 잠깐만. 주소를 보고 들어가야 돼, 요즘은. 출입문이. 1710번.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도착 소요 시간은 32분입니다. 1710. 하라고? 진짜 2층? 주말이라. 주말은 이게 안 좋아. 주말은 주차할 데가 없어. 주말에 일을, 그래서, 주말에 일하러 오는 게, 무스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주말에 일 잡는 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 봐봐, 지금 꽂혔잖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차는데? 일단 그렇다고 지금 이게 이중 주차를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왜? 뭐 딱지도 딱지 같거냐. 이거 뭐 하고 있는데 내려올 순 없잖아. 최대한 가까이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저쪽에 있었는데. 그 자리 들어갔네. 저 자리에 딱 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여기다 해야 되네. 여기다 해야겠다. 토요일 이 아침에는 이게 거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출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밤에 여기 아파트도 어떻게 오죽했어. 이 밤에 이중주차를 다녔을까. 일단 주차 가장 일하기 싫은 데가 주차를 못 하는데.
진짜 하기 싫은 데가 진짜 주차를 못하면 일을 하기가 싫어요. 네. 기본적으로 주차가 돼야 돼. 그리고 차가 앞에 있어야 뭘 한 번에 다 안 내리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제 멀면은 필요하지 않은 장비들도 미리 다 챙겨가기 때문에 짐이 많아진단 말이지. 자, 오늘의 한번 현장에서 변기를 한번 뚫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일단 백미를 잡고. 어제 아침에도 변기를 시작했는데 아직 영상 업로드를 안 했는데 같이 따로따로 업로드를 할까 생각합니다. 어제 편집하다가 중간에 너무 용량이 많아가지고. 여기 현장은 일단은 내용물이 확인이 됐어요. 뭐냐면 변기 막히 전화가 오면 첫 번째로 음식물이나 뭘 넣어놓고서 말을 안 해. 그냥 막혔다고 해. 그래놓고서 그냥 뚫어달라고. 하지만 저희는 석션을 기본으로 하고 내시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다 확인이 되죠. 밀어넣지 않습니다. 빼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뭐 들어갔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들어갔다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칫솔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고선 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도 몰라. 딴 사람이 뭘 넣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밀어넣지 않고 다 땡기는 석션 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그리고 여기 고객님은 저희가 변기 내시경을 부여하고 있는지 알고 일부러 일을 주신 거예요. 변기 내시경을 갖고 있다라고, 갖고 있는 업체라고 이미 얘기하고 의뢰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기 내시경이 있어야 된다. 거기다 달고 가야 돼. 주말에 오면 주차장이 꽉 차는데,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집도 청소하고 있으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혹시 어디죠? 아, 네, 지금 왔는데. 네. 예, 지금 그 차도 지금 누르려고 하는 찰나 전화 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어차피 문 열려고 했더니 전화가 바로 왔네.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오셨네. 잠시 아이너리 해야 된다. 어떻게 타이밍이 그냥 기가 막히게 많은데.
안녕하세요. 운하풍 차이 안 나세요? 아, 그래? 안 넘어가길 바라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린이 칫솔이다. 어린이 칫솔. 대기형 카메라까지 다 드신 거구나. 예, 아, 저기 주세요. 예. 예. 어디 여기에? 네. 아, 요거거든요. 쓰는 거예요. 요거에 아, 저거요? 안 넘어갔을 것 같긴 하네요. 예, 네, 안 넘어가게 잘해야죠. 경기가 뒤에가 작더라 버리면 되게 뒤에 보니까요. 어? 나쁘 아,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경기가. 구조가 조금 부족한 구조긴 하네요. 그죠,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네, 그러게요. 조금 길게 돼 있네. 특이하네. 가져올까요? 예? 종이컵하고 뭐 아니 모션 같으려요? 아니 저희 다 저희 다 이렇게 돼요? 네. 청소기로 빨아볼까 하다가 고장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습식이 아니라서 네, 관식이 네 관식이라서 안 돼요. 네. 저희 집에서 이런 적 저 어렸을 때 없었는데 요즘에 네. 아 애들 있는 거예요 혹시? 예 네, 애들 아 요즘에 애들 많이 와요? 예 다 돌아야 되겠구나. 네. 그래도 물에 빠진 거 보니까 네. 그래도 눈 걸어 아시니까 그래도 네. 저희는 다들 보면 네. 그래도 뭐 버리시고선 아 빠진지도 모르고요? 아니요 말을 안 해요 거짓말. 아 예 말을 아니 어른분들도 네. 음식물을 많이 버려요. 예, 많이 버려요. 예,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예. 솔직하게 말씀 안 하셔서. 아, 맞겠다. 저희는 4시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솔직하게 말씀하시라고. 아. 되게 말 안 하시고. 음식도 버리면 안 되겠네요, 우리 음식. 아, 그럼요. 여기 막, 많이 버려요. 그냥, 이게 다, 내, 전기가 구멍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사실 안에 되게 작아요. 아, 예. 안 넘어갔으면 뭐 금방 뺄 거예요. 네. 아, 어제 아침에 가지고 결국에 변기를 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뜯어내가지고요? 아니 시트 아. 고장한 볼트를 변기 시트를 갈면서 네. 빠뜨렸는데 그걸 넘으셨는지 아우 아무래도 안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꽉 깨면 안 될 수도 있고 아. 지금 넘어가긴 넘어갔어요. 보시면 예. 자 보세요. 예, 예. 직접 확인할 때 보이는데 예. 보시면 아 여기 있는 게 여기 보이시죠? 아, 예. 예 걸렸어요? 아 걸렸네. 잘하면 뺄 수 있고 뺄 거 여기가 있다 그죠? 예, 여기 있으니까 근데 아, 한 번 더 넘어갔으면 이거 예.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지도 못하실 예. 것 같아요. 예. 아 알겠습니다. 한 고리가 있는 아, 한 번 빼고 예. 타일이에요. 타일로 엄청 고생했는데 이게 아파트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와서 어떤 거요? 타일이 막 흔들려가지고 타일이요? 네, 많이 깨지더라고요. 아 하자야 하자. 네. 아 아래 지역 아파트는 예, 예, 예. 좀 새누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그거 생각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자. 애기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데피트는.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동 씨 저도 근데 종종 이제 들어가는데. 예. 세종시 아파트, 저는 네. 제가 누수를 하다 보니까, 네. 아우, 세종시 아파트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하도 엄청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저는 기축 아파트 살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 지은 아파트 기축은 다 하자를 잡아놓잖아요. 네. 네. 이런 게. 네. 하자가 많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우, 지금 한 네. 번에 빼시네. 보급되니까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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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칫솔을 버려야겠네요. 아, 예. 청소. 네. 아, 한 번에. 네. 걱정했는데, 이제 들어오니까. 네. 아, 이거 좀만 했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요. 계속, 아니, 펌핑은 안 하시겠네. 네. 이게. 안 건드렸어요, 이거. 예, 진짜, 고객님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자꾸 네. 밀어내려고 하세요. 펌핑을 막 해요. 네. 막 했다고 해가지고, 원에 뭐 들어간지도 모르고. 뽑아놔만 네. 돼야지. 이게 자꾸 미니까, 오히려 더 들어가고, 꽉 껴가지고, 뺀지도 네.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여기다 버려드릴까요? 예, 네.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럴 때 막 되게 하거든요. 막 공사하면 막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가급적이면. 네. 이거 만약에 이제 못 빼면 경기 뜯어버려요. 네. 경기 뜯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네. 이제 압축으로 빼요. 경기 시트를 네. 다듬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예. 네. 네. 왜냐면 네. 여기에다가 항상 여기다 뭘 많이 올려놔요. 네. 그럼 무의식적으로 떨어지죠. 떨어져가지고 그걸 못 넣으면 물이 내려버리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시트를 다듬는 이게 넣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 경기가 알게 모르게 또 이런 세균이 있잖아요. 원래는 내리고 닦고 있는데 네, 그 네. 내리고 닦고 물 네. 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네. 아이들 있으니까 이제 올려놓고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렇긴 한데 그리고 요즘은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도 저도 이제 그렇게 버릇을 들려고 하는데 네. 이제 서서 싸는 것보다 앉아서 싸는 게 더 위생적이고 아, 예. 남자들도 맞아요. 예. 예. 정말 예. 예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버릇을 들려고 하는데 잘 되질 않는데, 네. 그 뭐, 수컷의 습성이라 쉽진 네. 않은데, 그래도 가급적 앉아서 싸려고 저도 버릇을 들이려고 하는. 네. 네. 확실히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깨끗한 집들이 보면 되게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네. 전기 교체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죠. 전기 교체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기종으로 가면? 이거보다 같은 걸로 하시면 안 되고 좀 큰 걸로 하셔야 돼요. 큰 걸로 하셔야 돼요. 깨져 있어가지고. 저렇게 좀 더 저희가 전기는 중단하려고 예. 해가지고 딴 거 필요 없어요. 특피스에 예. 특대용이 예. 가장 좋아요. 안 막히고 잘 빠지고 이런 거는 저 정도 안 좋더라고요. 안 내려가고. 예. 전기는 큰 게 좋아요. 무조건. 예. 아. 예. 저희가 떠나 다녀보면 예. 막히는 집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절수형 변기. 예. 물 잘 안 내려가는 변기. 안 좋더라고요. 예. 다 안 좋아요. 결과도 나중에 그 눈이 더 나와요. 냄새나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잘하고 계시네요. 변기는 큰 게 무조건 좋습니다. 예. 물 잘 내려가고 물 많이 내려가는 변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아, 일단 드셔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물탱크 물 얼마나 차나 좀 봐드릴게요. 왜냐면 네. 이 안에 물을 좀 가득 채워서 쓰시는 게 좋거든요. 아. 이것도 절수형 변기네. 안 좋더라고요. 네. 이것도 절수형 변기네. 일체형이네. 이게 안 좋아요. 냄새 나요. 안 좋아요. 냄새 나요. 아이들 네. 많이 하는데. 이 변기가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아, 잠시만. 이따 왜 이래요?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은 좀. 경기 들어오니까 걱정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됐습니다. 아, 예, 왔습니다. 저희한테 네. 연락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명함 하나 드리고 갈게요. 예. 아, 바이트 시구나, 내시경 카메라. 네, 바이트, 저 누수도 쓰면 이제 빼내기 힘들어요. 예, 예, 저희 누수도 하고 다 해요. 솔직히 다 해요. 수고하세요. 예,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고객님께 주신 비피더스. 아, 아침이라 이건 또 먹어줘야겠네.
2층. 누가 된다? 아, 진짜 이거 봐. 이게 사진 찍는 게 좋네. 변기 뚫는 거는 지금 올라갈 때 30분 올라가서 지금 거의 이제 빼는 거 한 10분 만에 뺐고, 뭐 지금까지 한 20분 더 안 걸렸는데, 뭐 석션으로 빼도 되지만, 뭔가 이 변기 막힘도 좀 기술적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만한 또 대가를 좀 더 남들보다 또 보수도 좀 나의 기술을 좀 제공하고 좀 받아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좀 돼야 좀 그냥 뭐 막무가내로 와가지고 그냥 뭐 저 보시기 뭐 칫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지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쓰시지 않았지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은 변기 옆에 다 펌핑이 있어요. 펌핑이 있어가지고 일단 변기가 막혔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는 행동들이 다 밀어넣습니다. 막 펌핑을 해요. 막 뜰 때까지. 그러다 보면 이 변기에 보면 이 사이폰관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넘어가버리 힘들어요. 차라리 여기 걸려있으면 빼기도 편하고 두 번째 넘어가도 사실 뭐 뺄 수 있는 거 빼는데 진짜 마지막에는 꺾여버리면은 이제 안 빠지기 때문에 변기를 뜯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변기에 물이 갑자기 안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무슨 내용물 들어간지 알면은 아무 행동을 그 이후에 행동을 안 하고 이제 업체를 부를 텐데 이걸 모르고 안에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여기 걸려 있을 게 한 번 더 넘어가서 두 번째 걸리다 보니까 빼지도 못하는 거죠. 그때는 변기를 뜯어야 되니까 비용이 두 배 이상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고 계세요. 아, 들어가세요. 예. 들어. 그래서 그 절대로 막히면은 펌핑을 하지 말고 업체를 불러든다는 거. 그렇게 해서 비용을 좀 아끼라는 거죠. 왜냐면 변기를 뜯어야 되면 이제 과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절대 펌핑을 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차라리 업체를 부르는 게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빨리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